오늘 영상은 간단히 오늘 오전에 아침으로 먹었던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촬영 일자는 8월 22일 토요일 오전이고 이스트코스트 비치로드에 있는 프론누드, 한국말로는 새우탕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인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먹고 와봤습니다. 이 집은 싱가포르에서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프론누드 맛집이므로 줄 안 서고 여유있게 드시려면 오전 8시 정도까지는 오셔서 아침으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평일 점심때도 줄 좀 서서 기다리셔야겠지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 저녁이나 주말 점심에 오시면 드시기 매우 힘드실 정도로 사람이 붐비는 곳입니다. 국물 맛이 정말 끝내주는 맛집이고 90년 넘게 4대에 걸쳐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메뉴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메뉴는 일반 새우탕면, 2번 메뉴는 새우와 돼지갈비가 들어있고, 3번 메뉴는 새우와 돼지꼬리가 들어있고, 4번 메뉴는 돼지고기만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스페셜 메뉴는 전보새우, 즉 왕새우탕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전보 메뉴, 즉 정말 큰 왕새우가 4마리 들어있는 메뉴를 먹고, 저 역시 여기서 이 메뉴밖에 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라임 주스나 발리 주스 등의 로컬 주스가 있습니다. 첨언으로 싱가포르에서 왜인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새우탕면과 록록 튀김을 같이 먹습니다. 록록이라 함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튀김 요리를 접시에 담아서 카운터로 가져가면 튀김 단품 가격대로 계산하고 그럼 록록 가게에서 다시 한번 튀겨서 서빙하는 요리입니다. 오늘 제가 시킨 록록은 10불이야 약간 덜 나왔습니다. 보통 록록집에서 같이 제공하는 칠소스도 시그니처 소스도 나름 의미가 있는데 암튼 여기 칠소스 맛있습니다. 가격은 전보 왕새우면 2개 24불, 록록 단올림에서 10불, 라임주스 2잔에 3불, 총 37불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팁은 여기 근처에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정말 괜찮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숨은 맛집인데 커피가 매우 괜찮습니다. 스타벅스급이 아닌 정말 괜찮은 커피 맛을 느낄 수 있고 롱블랙이 4.5불밖에 안하고 매장 분위기 또한 한국 기준으로도 정말 괜찮습니다. 브런치와 저녁, 베이커리도 판매하는데 먹어보진 않았지만 새우탕면 먹고 입가심으로 롱블랙 커피 마시면 정말 괜찮은 조합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가볍게 싱가포르 최고의 맛집 중 한 곳인 비치로드 프론누들 하우스집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